요리와 문학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문학 수업,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요리 수업, 장답도 없고 감동도 없는 신나는 수업,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저는 책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찌기 톡톡입니다. 저는 마음을 통통 두드려주는 심통지기 심심입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뻥지기 양양입니다. 저는 기술과 편집을 맡고 있는 숨은 그림자 최피디입니다. 아, 본래 PD라는 직업은요, 사실은 뭐 앞으로 나서서 말을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본래 제 직업이 PD인데, 저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쭉, 너 도대체 PD가 뭐 하는 직업이냐? 그러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요. 뭐라고 하실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잘 듣더니, 어머님 하시는, 그러니까 그 지적질하는 거나 말로만 지적질하는 거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맞네요. 네, 저는 여기서 선생님들 얘기하실 때 중간에 톡톡 끼어들거나 아니면 지적질을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적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선생님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적질할 게 없어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는 한 번도 끼어들질 않았어요. 이제는 저도 약간씩 목소리를 톡톡 중간에 좀 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첫 방송이라 경황이 없어서 놓친 건데 좋게 얘기해 주시네요. 아니요. 진짜로 저는 안 뛰어들려고는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신나는 문학놀이 온 예언은요. 놀이와 문학이 결합된 새로운 문학놀이 수업을 라디오 팟캐스트로 만들어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책으로 마음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터 코너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학놀이 레시피, 알아두면 유용한 마을문화 예술 정보들을 전해주는 동네 북통신 등 다양한 코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톡톡, 심심, 양양이 만들어가는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책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 시간입니다. 선생님들!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동화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지난번에 그 행복이란 뭘까였죠? 다양하게 그래서 행복의 의미를 정말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네. 잠시 동안이라도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작은 것에서도 이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어느 때도 보다도 그 중요한 시간들을 이번 주에 보냈어요. 그리고 또 쑥스럽지만 가족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직접 표현했더니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잘하셨네요. 저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 북톡 시간이 굉장히 또 여러분에게 또 행복이라는 또 그런 큰 선물을 준 것 같네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제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떤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이번에 마음을 톡톡 건드려드려야 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드려야 하나 여기저기 또 제가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울림이 있는 따뜻한 책으로 북톡 시간을 열어볼까 합니다. 기대돼요. 네. 제목은 김유경님의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입니다.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 제목에서 벌써 좀 감이 오긴 합니다. 제가 딸기코일 것 같아요. 딸기코.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고 해요. 이 책 표지 아저씨 그림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그렇죠. 이 책 표지를 보면, 콧수염을 기른 뚱뚱한 아저씨가 쇼핑카트에 딸기를 한가득 싣고 가는 그림이 있는데, 저렇게 많은 딸기를 뭐 하려고 하지?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우리 그 욕심쟁이 아저씨의 감정이나 또 그 표정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 글. 그림 김유경. 아저씨가 손수레에 딸기를 가득 싣고 집으로 갑니다. 커다란 키만큼이나 높이 싣고 갑니다. 아저씨는
오늘 과일 가게에 세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아저씨는 딸기를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딸기를 워낙 좋아해서 딸기만 먹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새 딸기는 사다리에 올라가 높이 높이 쌓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사는 동네 과일 가게에는 이제 딸기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딸기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유, 저 돼지 같은 이라고. 욕심쟁이. 어쩌면 저렇게 자기 생각만 하지?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리자 아저씨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사는데 왜들 그래? 이 동네 딸기는 다 내 거야. 아저씨는 근처에 있는 딸기 밭까지 몽땅 사버렸습니다. 넓은 아저씨 집은 마당도, 거실도, 부엌도, 그리고 2층도 온통 딸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저씨는 날마다 딸기만 먹었습니다. 달콤해. 먹고, 먹고, 또 먹고, 오직 딸기만 먹었습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딸기는 처음처럼 맛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날도 딸기만 먹다가 배탈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을 공터 쪽에서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니 아이들과 어른들이 옹기종기 모여 수박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갑자기 심통이 나서 창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때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네 꼬마가 수박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수박 드세요. 아저씨는 얼떨결에 수박을 받아들었습니다. 어? 아저씨 집에서 달콤한 딸기 냄새가 나요. 저도 딸기 좋아하는데. 아이의 갑작스러운 말에 아저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아저씨를 보고 아이는 시무룩해졌습니다. 둘은 한참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러더니 후다닥 뛰어가 버렸습니다. 아저씨는 멍하니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저씨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집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기분은 왠지 이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기를 좀 나누어 줄 걸 그랬나? 지금이라도 딸기를 가져다 줄까? 아니야. 내가 왜 그래야 돼? 아이 참, 그래도. 아저씨는 이 생각 저 생각에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뜬 아저씨는 혼자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부랴부랴 자리에서 일어나 남은 딸기를 깨끗이 씻고 꼭지를 따서 양동이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큰 솥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수레에 싣고 밖으로 부지런히 날랐습니다. 마을 공터에 달콤한 딸기 향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둑이가 킁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집에 찾아왔던 그 아이도 따라왔습니다. 우와, 딸기다! 우와, 이거 저 딸기 좀 봐요. 저 딸기 좀 봐. 진짜 많네. 냄새도 너무 향긋해. 세상에. 동네 사람들이 공터로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공터는 금방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나무 주걱을 건네며 쑥스러운 듯 씩 웃었습니다. 큰 솥을 가득 채운 딸기는 어느새 맛있는 딸기잼이 되었습니다. 우와, 딸기잼이다! 맛있겠다! 아, 냄새도 좋아요. 달달하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먹음직스럽네 아주. 아저씨는 딸기잼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함께 만들고 나누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니. 아저씨 얼굴이
딸기처럼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노을이 져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얼굴은 왜 빨개졌을까요? 작가 김유경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혼자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혼자만 먹으면 더 맛있을까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딸기철이 끝날 무렵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딸기잼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는 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자주 다투는 친구와도 같이 웃고 친한 친구와는 더욱 가까워졌던 우리 동네 딸기잼 만드는 날. 그 기억과 냄새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 동화책 말미에 쓰여진 김유경 작가님의 후기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동화 다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도 모르게 몰입해서 들었어요. 딸기처럼 이렇게 빨갛게 얼굴색 변했을 아저씨의 얼굴이 그려지는데요. 그렇게 욕심쟁이 아저씨가 마음의 문을 먼저 연 건 그 아이의 수박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 작은 나눔이 네. 정말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네네. 저는 동화 제목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 스크루지 영감 있죠. 아. 그 영감탱이가 생각이 났고. 영감탱이. 네. 그리고 또 걱정스러웠던 건 도대체 저 많은 딸기를 집에 가지고 가서 어디다 저장을 할 건지 금방 상할 텐데. 냉장고가 엄청 많겠죠. 네. 그런 생각도 했고 또 갓 나온 아주 뜨끈뜨끈한 빵 있죠. 식빵에다가 쓱쓱 발라가지고 먹으면 커피랑. 정말 맛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역시 영양성다운 얘기시네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오늘 저희 아침에도 빵에다 딸기찜에서 빨라 먹었는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우리 막내 아들이 생각났어요. 어제 그래요? 딸기를 실어줬더니 혼자 먹겠다고 그 꼭지도 따지 않는 상태로 정말 다섯 개 여섯 개를 다 입에다 가득 넣고 먹는 거예요. 잔뜩 먹고 나더니 나중에는 이제 말을 못하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형한테 입도 못 열고 진짜 맛있었나 보다. 그래서 보면서 자꾸 아들 생각이 나면서 아 이거 또 이 책을 오늘 꼭 가서 읽어줘야겠구나. 다시 들려줘야겠구나 딸기도 생각했어요. 딸기도 사가지고 가세요. 아, 근데 딸기값이 좀 엄마들은 왜 자기는 못 먹어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있으면 또 그것만 봐도 배부르잖아요. 아, 그러긴 한데 그렇죠?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그 아들 딸기 이렇게 입 안에 있는 거 씹을 때마다 이 옆으로 이렇게 빨간 피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 맞아 맞아. 딸피가 요즘 그나마 딸기값이 조금 떨어져서 떨어졌어요? 약간 내려갔어요. 우리 지금 너무 3000포로 빠지는 것 같은데 다시 네, 이제 정신 차립시다. 네, 동화 내용으로 돌아와서 네. 그 늘 혼자였던 아저씨가 동네 사람들이랑 함께 그 나누며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왕 3000포로 빠진 김에 우리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랑 나누면서 행복했던 그런 경험 같은 거 뭐 하나 둘씩은 다 있지 않을까요?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이왕 따뜻해진 김에 마음이 그렇죠. 한 가지씩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 심심 쌤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저는 그 예전에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동화책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벽 한 면에 네. 뭐 전집도 많았고 책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그 아이들이 크니까 그거를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학원 가고 막 그쵸? 이러니까. 네. 네. 그래서 벽면을 다 채우고 있는 그 책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짐처럼 느껴지고 집안 가득 차지하게 되니까 먼지만 쌓이고 좀 그랬어요. 전시용인데 대부분 그렇죠. 전집들은. 네, 네, 네. 그런데 그 우리 고향시에는 그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가족들의 그 아이들이 혹은 그 어머니들이 한글로 된 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글로 된 책은 또 사려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집에 있는 책들을 다 이렇게 박스에 막 몇 박스를 싸서 그 다문화센터를 겨우 한 군데를 찾았어요. 네. 찾아서 차에 여기저기 다 싣고 진짜 그거 싣고 가서 전해드렸더니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은 좀 넓어졌고 그런 따뜻한 나눠주고. 나눔을 했었었어요. 역시 우리 심심쌤 다운 그런 또 좋은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집은 깨끗해지고 그렇죠. 또 그 다문화 가정 친구들은 좋은 책을 또 선물 받아서 또 행복했고 아, 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 양양쌤도 이해 질세라 또 뭐 있으시죠? 네. 저는 그 신심쌤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은 할 수 있어요. 진짜 동화책 보면 아이들이 읽고 난 근데 그 실천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에 비하면 다소 미미하나 그 작년 여름에 아주 더웠을 때 진짜 더웠잖아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경비실에서 그 작은 경비실 안에 아저씨가 그 신발도 벗으시고 양말도 벗으시고 바지도 무릎까지 걷고 아. 막 부채질을 하고 계시는데 집에 들어간 순간 그게 막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담았던 매실에다가 얼음을 막 많이 넣어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안 계셨어요. 그래서 네. 그 메모 짧게 남겨놓고 왔는데 저녁에 아저씨가 저를 보시더니 아. 제가 준 거에 비하면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막 인사를 하시는데 아.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 한 잔이 또 아저씨한테 시원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또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맞아요. 옛날에는 경비 아저씨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던 것 네. 같고 또 경비실에 가면 또 음식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다들 바쁘고 직장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경비 아저씨는 경비 아저씨대로 외롭고 또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왜 그 경비 아저씨들에 대한 대우 에이. 때문에 기사거리로도 에이. 많이 화제가 되고 나오죠, 있는데 또 선생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다니 저도 그냥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근데 민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거에는 뭐 크고 작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뭐 조금 전에 뭐 작고 뭐 미미하다 하셨지만 또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큰 선물이었겠어요. 그 매실 한 잔이.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어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좀 특별한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아이들 녹음을 좀 준비했어요. 목소리를.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다녀온 곳이 있는데 어느 곳에 봉사를 다녀왔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녹음 들어보겠습니다. 어깨가 부러질 것 같았고 특히 오르막길 걸을 때는 다리까지 부러질 것 같았고 아이들 오두둑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떨어질 것 같았는데 또 했다. 네, 저는 요거 들어보니까 어린애도 있나 봐요. 조금 그쵸? 나이가 예, 예, 좀 어린 친구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얘기하는 게 너무 귀엽네요. 일단 그쵸? 네. 오르막도 있다 그러고 여기저기 갔다 그러고 많이 걸었다는 걸 보니까 혹시 산에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식목일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나무 심기 하고 온 거 아닐까요? 산에 가서 식목일이면 나무한테 안 심어요? 나눠요? 아니 나도 뭘 나눠줄까요? 어 나무 심으면 그게 나중에 푸르러지고 공기도 좋아지고 산소를 나눠요? 산소 나누는 거죠. 네. 헐벗은 네. 산을. 네. 아무튼 양양쌤은 그렇고. 네. 근데 또. 그 애들이 뭐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어깨도 막 아프고 떨어질 것 같다고 막 그러니까 혹시 그 이삿짐 같은 거 나르기 봉사 애들이 할 수 있나? 무리 아닌가? 이삿짐까지는. 애들이 더 집들 너무 것 과하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어렵죠. 네. 어렵죠. 아 그럼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답일 거예요. 바로 우리 문학놀이 친구들이 인천 동구 송림동 천광교의 헐떡고개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 연탄 나르기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연탄 나르기 봉사요? 우리 문학교 힘든 친구들이요? 네. 와. 헐떡고개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힘든 데를 갔다 왔나 봐요. 근데 아이들이 하기엔 진짜 힘들었을 텐데 기특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아, 어떻게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또 그렇게 연탄 봉사를 했을까 생각하니까 굉장히 제 자신이 좀 부끄럽고 반성도 됐는데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연탄 봉사를 하고 나서 또 많은 생각과 또 느낌이 있었을 텐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나눔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그 녹음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대돼요. 나눔은 남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이다. 우리야 같이 놀는 것. 남을 배려하고 돕는 거라고 생각해.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고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친구들이 힘들었다고 다시는 안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저는 말할까봐 한편으로는 사실 좀 걱정이 됐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그렇군요. 이야기하고 뭐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연탄이 그쵸? 생각보다는 좀 무겁거든요. 그쵸, 애들이 들기도 힘들었을 텐데 저도 예전에 연탄 나눔 한번 갔었는데 일렬로 쭉 서가지고 하나씩 던지잖아요. 네네네. 깨뜨리고 옆으로 전달 네네네. 얼굴에 다 묻히고 근데 또 중간에 주는 간식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아, 그랬죠. 네. 아주 맛있게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막 더러워진 손가락으로 막. 장난치고. 네, 장난치고. 사실 요즘엔 아이들이 연탄이라는 그 개념조차도 모르죠. 되게 잘 맞아요. 어렵고 모를 텐데, 아, 우리 친구들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올겨울에 성당에서 연탄 나누기 하면 이번에는 꼭 가봐야 되겠어요. 네. 애들 생각하면서. 네. 그 연탄 그렇죠. 아직도 떼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어요. 저는 일산은 없는 줄 알았어요. 다 뭐 도시가스나 이런 거 열병학돼서 없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네. 아, 우리가 또 오늘 작은 아이들한테 또 한수 배웁니다. 네, 우리 이런 어린 친구들의 작은 나눔의 씨앗이 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산 FM은 일산 주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일산에 놀자, 문학놀이 온 에어! 청춘 만세는 일산 FM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놀이하며 마음이 튼튼해지는 문학놀이를 알아보는 심심이의 문학놀이 레시피. 오늘은 나눔에 관한 문학놀이 마음을 두드리는 징검다리예요. 제목이 너무 예쁜데요. 예뻐요. 네, 진짜. 징검다리. 뛰어다녀요? 예. 예. 그 징검다리 이렇게 건너본 적 있으세요? 아유, 그럼요. 시골에 가면 개울가에 건너잖아요. 한 번쯤 빠져주고. 네, 빠지기도 하고.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산책을 갔다가 저기 파주 쪽에 가는데 보니까 아주 징검다리들을 예쁘게 잘 놔놨더라고요. 네. 물론 많이 건너 왔다 갔다 건너다니고 했어요. 네. 오늘 주제도 나눔이고, 이제 놀이도 나눔이고, 나눈다는 거는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일을 나누면 두 배, 세 배 더 기쁘고, 슬픈 일은 나누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나눔이 이 서로의 마음, 이 하트를 나누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우선 생각을 해보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쌤들, 그 집에서 가족들과 이야기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적어지긴 한 것 같아요. 이제 각자들 바쁘고 또 모이는 시간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근데 그럼요. 이제 주로 저녁 식사 시간에 이제 식탁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제가 또 자꾸 물어보죠. 오늘 뭐 했니 하면서 이제 물어보면은 또 큰 애들은 또 뭐 시크한 척 뭐 그냥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 또 제가 딸이 있으니까 또 딸하고 또 뭐 이런저런 또 서로 고민 얘기도 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딸이 있어서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직장맘인데다가 아이가 셋이에요. 셋이다 보니까 네. 정말 이렇게 저녁에 들어가서 정말 식탁에 앉으면 다들 자기들이 자기 먼저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막 해. 오늘 있었던 게 어쨌건 네. 누구 때문인데 거의 대부분이 억울한 얘기. 아. 자기가 뭔가 네네. 좀 둘이 놀다가 싸웠는데 뭐 이런 네. 억울하고 뭐 이런 막 분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앉아서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오거든요. 이제 머리에 막 한참 동안 이제 멘붕이 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잘 아는 주특기 지적질을 거기서 또 채피디에 또 나타나는 거기서 너는 왜 그렇게 했니? 뭐 내지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을 때 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대화라기보다는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요즘은 좀 약간 말하기 방법을 조금 바꿔보려고는 하긴 있는데 그래도 자꾸 잘 안 되고 자꾸 지적질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크면 그나마 그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 뭐라고 이야기해줄 때 자꾸 귀를 크게 열고 들어주면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뭐 그때 사춘기 때 뭐 엄마랑 아빠랑 별 대화 없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잘 연결이 돼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그 습관이 이어져서 친구처럼 엄마하고도 자녀들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건데 근데 애들이 다 커도 사실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되면 집에 와서 쉬는데 요즘 애들은 저녁이 되면 일어나서 뭔가 일을 하고 새벽에 잠을 자고 이렇게 하니까 예, 정말 하숙집 처럼 스쳐가면서 아 안녕 안녕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고 밥도 같이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차려 놓으면 각자 알아서 이렇게 편의점에서 데워서 먹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식사를 해 볼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 저도 심심샘 톡톡샘 다 공감해요, 얘기. 나이가 드니까 남편한테 사실 할 얘기도 많이 줄어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걸어요, 말을. 남편은 그냥 미소로만 답을 하고, 아들 녀석이 한 명이라 아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나마 제가 뭐 요거저거 물어보고 나름 한다고 하는데 다 잔소리로 들어서 네. 네 그게 조금 그래요. 얘기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남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딸만 둘 있었는데 딸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지내다가 요즘은 딸들이 바쁘니까 서로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 큰아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아들이라고 그러고 남편의 큰아들의 그 이야기를 자주 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남편은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눈을 깜빡깜빡 하다가 결국 잠이 들면 내가 말하면 너는 자는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저도 그렇게 보니까 아이를 넷 키우는데요. 저희 신랑까지 와서 떠들면 정말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즐겨야겠네요. 네. 그것도. 네, 요즘처럼 이렇게 대화가 단절된 시대에서는 일부러라도 서로의 마음을 두드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주 해본다면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눈 일이 점점 쉬운 일이 되고 또 늘 진솔한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가족 그리고 사랑의 동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을 두드리는 징검다리 문학놀이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네. 준비물. 네, 먼저 준비물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큰 시트지를 이렇게 하트 모양이 이렇게 자르고 또 매직펜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포스트잇과 펜만 있으면 됩니다. 네. 간단하군요. 네, 간단하게. 네. 식탁에서 앉아서 아니면 탁자에 의해서 앉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포스트잇이 징검다리의 징검돌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탁자나 식탁 위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포스트잇을 각각 이제 두세 장씩 가지고 갈 거예요. 그 총 징검 돌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요? 해보면 아는데. 그런가요?
네. 정답이네요. 건너뛰지 않고 넘어가시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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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다리 그 돌수가 한 10개는 돼야지 징검다리인데 건너는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양양쌤, 톡톡쌤. 그 포스트잇 이 3장씩 가져가세요. 네, 네.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네, 이거 가져가세요. 네. 치피니 저 3장 주세요. 3장 주세요. 네, 전 두 장만 할게요. 네. 자, 이제 가족들이 둘러앉아 포스트잇에 오늘 동화에서 인상 깊었던 단어들을 말하면서 포스트잇에다 써보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써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겹치지 않아요. 네. 포스트잇 하나에는 단어 하나를 쓰는 거예요. 시작. 단어 하나만. 네. 그럼 아까 동화를 잘 들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동화 내용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보세요. 톡톡쌤부터 네. 해보세요. 저는 제목에 있었던 걸 쓸게요. 욕심쟁이. 예. 욕심쟁이 쓰겠어요. 네. 네, 저는 띵똥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그럼 저는 아저씨로 할까? 아저씨. 네, 아저씨. 돼지. 돼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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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역시, 딸기잼이죠. 역시. 아까부터 딸기잼. 계속 딸기잼. 자, 이번에는요, 각자의 나눔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을, 말을 해보면서 써볼게요. 나눔? 친구들은 그 학용품도 나눠 쓰고, 동생하고 간식을 또 나눠 먹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도 다 좋아요.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네, 저는 간단합니다.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그래서 콩 하고요. 그냥 나눈다. 나누기.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누기를 하셔도 되고 그냥 한글로 나누기 하셔도 됩니다. 네, 양양쌤은 평상시에 나눔을 많이 실천하시나 봐요. 금방 단어가 생각나네요. 금방 저는 저 보기에 많이 나눌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네. 뭐 그렇다 치고. 최피님 먼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저희 동생들끼리 계속 싸워서 우리 아들들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랑 장난감? 저는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가 뭘 나누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다이어트. 제 살을 나눠드립니다. 전 됐어요. 아, 반사! 안 돼, 안 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살들을 제 딸이 저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엄마, 내 동생은 언제 나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 동생은 곧 나와. 곧 나온다고 했는데 몇 년 된 것 같은데 뱃속에서 너무 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해는 꼭 이렇게 나눔을 하겠습니다. 서로 근데 나눠 가지세요. 아무도 안 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기 제 주위에는 피쩍 많은 분들도 좀 계시고 네. 예, 제 살이 필요를 하실 거예요. 일단 우린 안 받는 걸로. 네네. 그러면 근처에 말고 저 멀리 있는 분들에게 네. 나눠드리는 걸로 하고 하나 더 생각하면 네. 저는 헌혈. 헌혈? 예. 피도 나눠주고 싶어요. 살과 피를 나누는 거죠. 네. 아, 그리고 빵이나 이런 거 먹으면 도로 살찌는데. 근데 이거 굉장히 헌혈하고 나면 주잖아요. 빵 주는 데도 있고. 굉장히 좋은 말인데. 살과 피를 막 나눈다니까 좀 무서운 예수님도 아니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네. 빵 안 주고요 네. 극장표 줘요. 아, 극장표 줘요. 예, 예. 그래서 극장 가서 팝콘 사 먹으면 안 먹을 거예요. 네. 아 저는 저는 저기 피자 쓸게요. 그 피자 보면은 여덟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먹잖아요. 아 여덟 조각 나눈 네, 거. 저는 그냥 네 조각만 먹는 거로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두 개 쓰는 거죠? 네. 하나는 노래를 불러도 되나요? 네네. 사랑을 나눠요. 나눠요. 저는 사랑. 네, 사랑. 저는 피자하고 사랑 이렇게 두 개 썼어요. 네. 그럼 저 바꿀게요. 뭐 어떻게요? 다 내가 편집할 거니까 괜찮아요. 저는 아까 나눔하니까 생각나는 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초코파이. 초코파이 정 나눔 정 혹시 제 거 듣고 저기 핀트 얻으신 거죠? 그렇죠. 바로 생각났고요. 네네네. 그리고 오늘 얼마 전에 우리 아들들이 계속 장난감을 가지고 계속 따온 거예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이제 뭐 특히 이제 딱
딱지 장난감 중에서도 딱지를 가지고 서로 게임을 하는데 둘이서 게임을 하면서 한 명이 다 딴 거예요. 처음에 너무 신나갖고 다 따더니 좀 지나니까 이제 따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갑자기 들고 나와서 나눠주더라고. 계속 하고 싶어서. 그렇지. 게임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딱지로 갈게요. 딱지. 네. 깊은 뜻이 있네요. 네. 그렇네요. 자 이제 다 쓰셨으면. 그 낱말을 적은 포스트잇을 여기 탁자 위에 여기저기 붙여보세요. 마구 붙이면 되죠. 저희 네. 가운데다 붙이면 가운데다가? 되는 거죠? 네. 예. 여기다 붙일게요. 네. 붙이세요. 이렇게. 예. 자 이러면 놀이하는 준비는 다 됐고요. 징검둘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욕심쟁이, 피자, 사랑, 헌혈, 다이어트, 딸기잼, 띵동 그리고 콩 나누기 돼지 낙지 초코파이 예 요렇게 있네요. 자, 요 징검도를 다 붙여놓고요. 이제 마음을 두드리는 징검다리를 건너볼 텐데요. 한 사람씩 탁자 위에 낱말을 손가락 끝으로 탁탁 짚으면서 나만의 나눔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해보세요. 한쪽 끝에서 시작해서 반대편에 도달하면서 내 마음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건너가는 징검들 수는 상관없고요. 뭐 많이 해도 되고 적게도 되고 여러 개 가도 되고 같은 데 또 가도 되고 그냥 두서너 개만 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톡톡쌤 먼저 해볼까요? 항상 빠르시니까. 어, 제가 먼저 하나요? 네. 아직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은데. 근데 할 수 있어. 이게... 제가 고르지 않은 다른 것도 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선생님, 한 문장으로 쭉 가야 돼요? 뭐, 그렇죠. 한 문장으로? 네. 두 문장 되면 안 되고, 한 네. 문장으로만? 네. 어렵네. 어렵네요, 네. 이거.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피자도 나누기. 콩도 나누기. 사랑도 나누기. 난 욕심쟁이가 아니야. 오, 이거. 시 같은데? 너무 착한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원래 착한데요. 아, 예 없는 천사. 오, 근데 완전 준비되신 것 같아요. 아, 무슨 플래카드에 있는 문구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걸어놓고 있으면 다 나눠야 될 같은 뭐 그런 표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먼저 건너볼게요. 네. 보자.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아까 제가 다이어트 했으니까. 다이어트 하던 돼지가 피자가 그냥 웃겨요. 듣기만 해도. 피자가 먹고 싶어서 사랑에 헌혈을 하면 선물을 준다고 해서 헌혈 센터에 가서 헌혈을 하고 돼지가 극장 표를 받아서 돼지가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 극장 표를 받고 다시 피자를 사주면서 영화를 같이 보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거 몇 개나 건넜지? 10개나 건넜네. 아유 저도 그런 돼지 만나보고 싶네요. 네. 징검다리 10개 다 짚으신 거죠 지금? 손가락이 찢어질 것 같아요. 징검다리가 아니라 탄탄대로가 됐는데요. 나누기를 너무 많이 하다 아주 바쁘셨겠어요. 네, 그렇게 많이 하신다니. 자 이제 제가 그동안에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네, 양양쌤 해보세요. 네, 기대해요. 제가 처음에 띵동 했었죠. 네. 띵동 딸기잼을 들고 온 옆집 아저씨. 혹시 나한테 관심 있나? 헐. 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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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쌤 예. 민망하지 않아요? 아우 잘생겼으면 모르는 거죠 그건. 이거 지금 방송인데 민망하지 혹시 않아요? 혹시 총각으로 하시면 어떠세요? 혹시 공유? 너무 그건 너무 나갔고. 그러니까 단어에 아저씨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네. 아저씨로 했지 네. 사실 양양쌤 마음은 총각이었을 아유, 거야. 그러게요. 신선했겠죠? 네. 착각은 자유니까. 네. 최 PD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리 아들 버전으로 가볼게요. 아까부터 네. 너무 아들 아들 계속 생각나. 딸도 있는데 오늘 입학했어요. 아, 자 축하해요. 축하해요. 나랑 딱지치기하자. 내가 이기면 피자 나누기. 네가 이기면 초코파이 나누기. 오, 진짜 잘했어. 나누는 거다.
귀찮아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 더 부자네? 피자를 나눈다니까? 한턱 쏘는 거지. 그러니까, 입학 기념으로. 돈을 엄마한테 받고. 교재는 어머니한테 하세요, 이렇게? 나는 그 피자 나누기 팀에 들어가야지. 나도 초코바이브는 피자야. 피자 좋아하시냐? 네, 그죠? 좋아해요. 저도 네. 좋아해요, 사실은. 배고프다. 나도 배고프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재밌죠? 네, 네, 네. 재밌네요. 네. 이 같은 낱말의 징검다리라도 이 건너갈 때마다 이야기가 모두 다르고 느낌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자신만의 나눔의 경험? 또 상상 그런 것들을 이야기 속에서 담아내면서 징검다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건너가면서 말해보는 거거든요. 시간만 더 있다면 주제를 또 달리해서 또 다른 징검다리를 건너서 이런 얘기도 꾸며보고 저런 얘기도 꾸며보고 이렇게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더 해볼까요? 할까요? 아, 잠깐. 선생님, 선생님. 네, 지금 안 돼, 녹음 안 돼. 시간 많이 안 지나고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네, 네 지적질을 이제, 했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고요. 네.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또 해요. 지금 네. 양양 선생님의 동네 북통신 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책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지기 톡톡. 마음을 통통 두드려주는 심통지기 심심.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뻥지기 양양이 진행하는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일산 FM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 알기 아까운 알아두면 쓸만한 지역 문화 예술 정보들을 전해주는 동네북통신 양양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그런 소소한 정보들을 잘 활용하셨나요? 무척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LED 탱탱볼 만들기. 탱탱볼 아시죠? 우리 아들 되게 좋아. 예, 어렸을 때 막 통통, 네. 통통통통. 예,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는지. 그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고요. 4월 8일 날 11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교육비는 무료니까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거죠. 네, 재료비 1,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와. 예, 신청은 4월 1일부터 5일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대화 도서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이 여기 4월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매달 12월까지 둘째 주 일요일마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네. 아, 그러면 매주 탱탱볼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다 프로그램이 틀려요. 매달. 이거 탱탱볼 하나 살 때 보통 3,000원씩 아, 하거든요. 그래요? 아, 저는 가격은 모르겠어요. 어, 네, 애들 뭐 하나씩 사면은 진짜 키우고. 네, 맞아요. 네네네. 아니, 저번에. 되고 그랬어. 그, 저번에 그 호수공원 볼피축제 할 때 네. LED 풍선 만들기 있었는데. 어,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10,000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비싸게 팔겠죠. 네,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갖고 싶더라고. 예뻤겠다 진짜. 핫 아이템. 네. 아 그게 LED 풍선. 애들도 좋아하고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화 도서관은 뭐 많이 하네요. 굉장히 많아요.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이 네. 굉장히 다양하니까 한번 여기저기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주 일요일에는 대화 도서관으로. 대화 도서관. 조금 가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공연이에요. 어떤 공연이냐면.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공연 나들이를 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매달 셋째 주 수요일 밤 8시 롯데백화점 9층 문화홀에서 진행되는 둘의 콘서트인데요. 참 여기 제 옆에 계신 심심쌤은 매번 이 콘서트에 참석을 하시거든요. 네. 그게 어떤 유용한 유익한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그 콘서트는요. 약 한 7년 전부터 매달 이렇게 실시되고 있고요. 오래됐네요. 전, 네.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게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문화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매달 셋째 수요일 밤에는 꼭 그 콘서트 관람을 하는데요. 그 레퍼토리가 클래식 악기 연주부터 가요, 그다음에 성악, 뭐 댄스, 또 신앙송까지 아, 정말 다양합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신나는 문화 공연
밴드가 있어요. 거기에 가입을 해서 매달 그 좋은 사람들끼리 저녁을 일단 먹고 그다음에 후식으로 뭐 맥주나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50% 할인된 그 표값으로 좋은 공연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만 원이면 되거든요. 싸네요. 예. 네. 그리고 막 박수 막 치고 스트레스도 막 풀고. 네, 문화적인 것도 막 충전을 하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선물을 많이 줘요. 그래서 거기다 선물까지? 뭐, 네. 뭐 화장품도 받고 쌀국수도 받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한 명에게 우쿨렐레를 주는데요. 저도 한 번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집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내부자 선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그때 나이가 가장 많이 든 분께서 관람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갔거든요. 갔는데 그분이 이제 가장 연장자로서 관람인이었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하겠나 이러시면서 니 해라 이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도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 제가 갔었을 때는 가장 많은 가족이 온 팀한테 우쿨렐레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또 뭐 가장 먼 곳에서 오신 분들 그때 뭐 외국에서 오신 LA, 분이 캐나다 그렇게 해서 우쿨렐레 받아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나는 문학놀이 친구들도 가족들하고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그 사회자께서 오늘 가장 어린 친구 뭐 이렇게 해서 일부러 또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온 가족 다 데리고 한번 가봐야겠는데. 네. 요런 거. 아니, 선생님은 애들이 많으니까 일단 인원수에서, 그쵸? 그러니까 네.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다 모시고 가면은 좀 더 놀아가시면. 맘 먹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PD쌤. 네. 아, 지난번에 저도 아카펠라 공연할 때 한번 갔었는데, 공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공연만 즐기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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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연비를 아주 싸게 50% 네. 해서도 내는데 그걸 그냥 다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부를 또 떼내서 지역에 있는 약간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대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은 억수로 고생하는 이게 그럼. 오늘 주제에 맞는 나눔하고 딱 맞네요. 네, 맞아요. 우리 네. 심심쌤 이 문화공연 홍보대사 뭐 이런 거 위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심심쌤 이거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밴드가 있어요. 신나는 문화공연 버스라는 밴드인데요. 그 밴드는 일단 네이버 밴드를 핸드폰에다가 장착을 일단 하셨으면 신나는 문화 공연 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하나가 딱 떠요. 네. 거기에 이제 가입하시면 되고요. 누구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초대할 수 있어요. 초대해서 좋은 공연 정보도 얻고 또 같이 착한 가격으로 공연도 즐기고 했으면 네.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들 해주세요. 네. 자, 이제 혹시 작은 도서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작은 도서관? 네. 이름이 참 정겹네요. 아, 정겹죠. 네. 네. 자, 세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정보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소규모 문화 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도서관을 뜻하는데요. 아, 그 호수공원 안에도 작은 도서관이 네, 있죠. 있는데. 주위에 관심 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네.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작은 도서관에도 나름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원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째, 우리 동네 도서관 걸어서 5분.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둘째, 문턱이 낮은 도서관. 볼일 보고 들어오다, 들러보고. 지나가다, 들러보고. 네. 어떻게 보면 사랑방 같은 그런 공간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셋째, 문화를 만들고 누리는 도서관. 나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넷째,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하는 도서관. 뭐 이러한 원칙에 기반의 책을 만들고 또 내 아이와 내 이웃을 만나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한 작은 도서관은 고양시 관내에 약 2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또 뭐 생겼는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요. 네. 꽤 많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풍동 숲속마을 2단지에 있는 예다음이라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거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근래에서, 근래에 와서 요거저거 들어보긴 하는데, 네. 궁금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네.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합니다. 톡톡, 심심, 냥냥이 만들어가는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아, 건질증이 너무 많아. 네. 오늘 정보도 굉장히 많죠. 많이. 네. 난 아까 그 문학 레시피? 네. 그 징검다리 하는 그거. 거.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네.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식탁에 앉아서 이제 저녁 먹고 나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채피디님도 아이들과 함께. 어,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동네 북통신에 나와서 아, 다 신청하러 지금 바로 신청하러 네, 가야겠어요. 유익하네요, 아주. 네. 저는 오늘 동화책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네. 표 아까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 써서 여기저기다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을 여기저기 붙이는 거지. 네. 우리만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네. 우리 애청자, 우리 문학놀이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같은 생각이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나 또 직장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동심을 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처럼 그런 순진한 마음이 더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벌써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또 다음에는 어떤 동화로 또 어떤 문학놀이 레시피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드려야 되는지 벌써 부담이 됩니다. 열심히 찾아봅시다. 네. 아이디어 쏙쏙 넘치시는 선생님들께서 네. 많은 거 해주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네. 문학놀이 강사잖아요. 네. 책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지기 톡톡, 마음을 통통 두드려주는 심통지기 심심,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뻥지기 양양, 그리고 방송 진행과 기술을 담당하는 지적기준의 채피디,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다음 시간에는 더 꽉 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들 안녕. 냠냠냠냠.